빈센트 반 고흐의 누드. 슬픔을 감상하면서. 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 고흐가 창녀 시엔을 만난 건 어느 카페였다. 그녀는 축 처진 가슴을 팔고 있었다. 그 무렵 고흐는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마치 고흐의 결심을 증명이라도 해주듯. 그 무렵 고흐는 이미 상상 속의 노란 집에 살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고흐를 좋아하지 않았다. 고흐의 색채들을 싫어했고 시행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몹시 시들고 수척했다. 그녀는 못생기고 흠칙했지만 고흐에게는 꼭 어울렸다. 그녀와 고흐는 거의 2년 동안 함께 살았다. 볼록 튀어나온 배와 젖꼭지가 도드라져 보이는 그녀의 가슴은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것만은 아니었다. 고흐가 그녀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1882년 6월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 일부 중 다음과 같은 문장이 진솔하고 따스한 울림을 준다. 예절과 고향을 숭배하는 너희 신사들에게 물어보고 싶구나. 한 여자를 저버리는 일과 버림받은 여자를 돌보는 일 중 어떤 쪽이 더 교양 있고 더 자상하고 더 남자다운 자세인가?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때에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녀를 계속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고흐의 시선은 늘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화가 초기 시절의 광부, 노파, 버림받은 여인, 소장농 등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림에 옮겼다. 반 고흐에게 있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가 성직자가 되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자 한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일이었다. 반 고흐가 전도사로서 광부의 삶 아래로 내려간 것이 지나친 일이었다면 세상에 누구 하나 기댈 곳 없는 불쌍한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것이 미친 짓이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오히려 그의 광기가 필요한 세상은 아닐까? 빈센트 반 고흐는 1882년 2월 우리에게 시행이라고 알려진 클라시나 마리아 호르니크라는 이름의 창녀를 헤이그에서 만나게 되었다. 빈센트와 만났을 때 그녀에게는 이미 5살 난 딸이 있었고 두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시엔과 빈센트는 곧 함께 살게 되었고 이들의 관계는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 그해 7월 2일 시엔은 아들 빌렘을 낳는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빈센트의 편지는 시엔과 특히 그녀의 아이에 대한 빈센트의 극진한 마음을 잘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센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이었다. 시엔과 그녀의 아이는 빈센트가 드로잉을 그리는데 여러 번 표제를 취해주었고 이 시기에 고흐의 예술가로서 재능은 상당히 성장했다. 빈센트 아버지는 경건하고 극단적인 개혁주의 목회자로서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자 빈센트에게 시엔과 아이를 버리라고 종용한다. 반 고흐의 가족은 시엔이 창녀였기 때문에 그녀가 빈센트와 함께 지내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 때문에 빈센트와 가족 간에는 불화가 종종 일어났다. 빈센트는 시엔과 아이들과 함께 도시를 떠나는 것을 고려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해 9월에 헤어졌다. 쪼들리는 경제적 상황이 시엔을 다시 창녀로 돌아가게 몰아넣을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 불화가 일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빈센트는 아마도 예술가로서 사는 것과 가족의 가장으로 사는 것이 양립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빈센트가 떠나자 시엔은 딸은 어머니에게, 아들 빌렘은 남동생에게 맡기고는 텔프트로, 그 다음에는 안트베르펀으로 거처를 옮긴다. 빌렘은 12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방문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때 빌렘의 삼촌은 아이들을 적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시엔을 설득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얘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는 내가 20년쯤 전에 헤이그에 살 때 만났던 예술가. 이름은 반 고흐였지.
그리고 빌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거야. 빌렘은 빈센트의 중간 이름이다. 빌렘은 자신이 빈센트 반 고흐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 그가 태어난 시기를 고려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04년 시행은 스웨트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